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엔하이픈 클래스입니다. 아이돌 서바이벌 그룹 프로그램이죠. 알렌 알렌 알렌들을 통해 7명의 소년들이 한 팀이 됐습니다. 팀명에 하이픈이 들어간 그룹답게 데뷔곡 기븐 테이큰부터 이번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브라스 커즈드까지 하이픈으로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고요. 첫 정규 리패키지 앨범 선 주문량만 63만 장을 찍은 엔하이픈 클래스! 오늘은요, 든든한 맏형 희승, 애기 고양이 리더 정원, 올해 20살이 된 선우와 금주의 인기 걸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fair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페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엔하이픈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컴백.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엔하이픈 세 분 모셨는데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누군가요? 누군가요? 눈치 게임인가? 저희부터 가자. 네네. 따누. 아, 네. 안녕하세요. 갓 20살 된 선우입니다. 갓 20살. 아, 이번에 성인 된 거 축하. 축하. 아, 축하드립니다. 네, 희승 씨. 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맏형 희승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리더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리더 정원 씨 사실 뭐 치고 나왔어도 됐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셨어요? 아, 예. 양보했습니다. 아, 와, 오늘 양보했다. 아, 우리 선우 씨가 외모 서열 3위라고 밝혔었나요, 예전에? 아, 네, 맞아요. 아, 네. 오늘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억 못. 아, 정원 씨도 몰랐었던 걸. 1위를 누구를 뽑았냐면 성훈 씨를. 네, 1위로. 그때 방송. 오, 네. 그때 2위를 누구 뽑았죠? 제이크요. 아마 정원이였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선우 피셜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네. 사람마다 또 다 느낌이 다르니까. 저는 희승 씨 1등이에요. 아, 희승 씨. 어, 정말요? 아, 희승 씨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마이크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는데 지금 눈만 보이는데. 아, 눈이 너무 예뻐요. 네. 눈이 1등인 걸로. 아, 1등. 아, 눈이. 네. 우리 정원 씨는 2위 된 소감 한마디. 뭐 어떻게 본인 좀 겸손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2위 좀 부담스러운가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예. 소연. 예. 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다들 놀라고 갑니다. 아,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정원 씨.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다 기억하죠. 와. 제가 첫 번째 우리 엔하이픈의 쇼케이스 진행을 팬사인회 진행을 맡았었죠. 아, 맞아요. 기억나죠? 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정원 씨가 많이 좀 버거워 보였어요. 그때 저한테는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이러셨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 보였거든요. 어땠습니까, 그날 처음에 팬미팅 할 때? 근데 그때 사실 대본이 그렇게 많은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이게 많았어. 진짜 많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너무 잘 해주셔서. 네.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리더가 할 일이 워낙 많았는데 멘트도 너무 리더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좀 희승 씨가 좀 나눠 가져줬으면 했는데 희승 씨는 그때 본인 거 하기도 바빴어요. 첫입니까? 아, 네. 뭐, 예. 네. 이제는 뭐 제가 좀 도와줄. 그죠. 수 있죠. 그렇죠. 맞아. 네. 이제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엔하이픈이 네 글자로 된 그룹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과 요즘 그룹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피니트 뭐 이렇게. 아~ 걸스. 네. 데이 뭐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음악은 트렌디하고요. 지금 봐도 이분들의 스타일링은 세련됐습니다. FX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든 FX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이 곡 첫사랑니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각 방송사의 음방 MC들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무대를 오랜만에 유닛으로 예 특별한 무대로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연말 시상식하면 우리 희승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마마 처음에 오프닝을 딱 하는데 와우. 2021 마마가 뜨면서 엔하이픈이 뜨는데 그래도 제가 감동이었어요. 근데 엔하이픈 희승으로 딱 뜨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네. 제가 마음에 약간 그 막 두근거림과 약간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까지 왔어요? 왜냐면 이 큰 무대를 그 큰 무대를 혼자서 저걸 어떻게 할까? 저도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두근두근. 아니, 네. 본인 연습하면서 어땠습니까? 저도 이게 사실 처음으로 이게 제가 혼자 서는 게 처음이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담이 엄청 됐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안 하던 새벽 연습도 오랜만에 하고 봐봐 원래 안 하던 새벽 연습을 연습생 때나 했었던 그렇죠. 네. 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는 사실 뭐 무대 찢었다 뭐 난리가 났었는데 본인 뭐 만족하시죠? 아 그럼요. 네.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은 거기서 제가 막내였어요. 네. 그 맞아요. 한 사람 중에서 막내여갖고 네. 제일 이제 연차도 적고 그랬는데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엔하이픈 희승 딱 뜨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멤버들의 리액션은 어땠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좀 알려주세요. 아 그때 사실 저희가 희승이 형 딱 무대 섰을 때 네 희승이 형 개인 무대가 끝나고 바로 저희 네. 단체 무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완전 스탠바이 상태에서 희승이 형을 모니터로 봤었는데 그렇죠. 뭔가 되게 약간 전 이렇게 대면으로 네. 그 시상식에서 쓴 건 처음이니까 네. 되게 뭔가 울컥하는 그런 게 그래, 있었어요. 울컥했어. 엄청 넓은 데서 이렇게 혼자 채운다는 그런 거. 서문 씨는요? 아니 진짜 저도 그때 다 같이 멤버들이랑 딱 그 모니터로 네. 보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어 네. 보이는 거야 진짜. 무대 찢었어요. 네. 앞으로 정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검색해서 꼭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팀프레쉬 컨셉답게 무대 위에서 하이틴 감성 뿜뿜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스테이씨가 팀명 네 글자인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셉 그러고 있습니다. 에이셉은 as soon as possible의 준말입니다. 엔하이픈 멤버 중에서 가장 성격 급한 멤버 한 분만 뽑아주세요. 가장 급한 멤버. 급한 멤버 빨리빨리 해야 되는. 하나, 둘, 셋. 아니다. 일단 이 세 분은 아니에요. 일단 이 세 분 느려요. 생각보다 한 5초 걸리기 때문에. 네. 제이 씨인 것 같아요. 제이 형. 네, 제이 형 맞아요. 좀 급해요? 네. 네. 그럼 반대로 느려 터졌어요. 느려. 우리가 좀 챙겨줘야 돼. 이 세 분 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성훈이 형? 아. 오. 그러니까 약간 아침에 준비하는 그런 게 되게 느긋느긋. 아~ 느리게 준비하는 멤버. 네. 예. 여기 세 분은 다 해당이 안 되네요. 그 빠른 멤버와 느린 멤버예요, 그죠? 네, 저는 그냥 흘러가는데 네, 딱 적당해요. 맞춰서 가는 네, 것 같아요. 적당히. 저는 생각이 좀 느려요. 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네. 오~ 네. 생각이 느린 아이 네. 예, 희승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이제 에이셉의 꾹꾹이 춤. 예, 이건 난리가 난 포인트 안무입니다. 꾹꾹이 춤. 이번에 우리 엔하이픈의 타이틀곡에 제가 기도 춤도 알겠고 파이트. 파이트 춤도 알겠는데 알겠는데 라이언 춤 모르겠어요. 오 진짜. 이게 뭐예요? 라이언 춤 뭡니까? 라이언 춤이 딱딱 부탁드려요. 아 지금 하신 거예요? 아 이거예요? 이게 가사도 예. 이제 네. Walk Like a Lion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선우 씨. And I walk like a lion.
빵. 아, 예. 아, 아, 네. 약간 사자같이. 그 춤이 라이언춤이군요. 네. 아, 여러분. 아, 아, 요거 어떻게 정원씨 좀 귀엽게 가능합니까? 라이언춤. 아, 네. 약간 호랑이, 호랑이 스타일로. 아, 예. 이번에는 또 호랑이 해니까. 네, 그렇죠. 사자를 예. 호랑이답게. 귀엽게 좀 부탁드립니다. 3, 2, 1, 큐. And I walk like a lion. 아, 저한테 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저한테 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엔진들한테 올해 호랑이 기운을 쏴드렸습니다. 네. 우리 엔진들 올해 하는 일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주역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웨토리아, 웨토리아, 다리디리 다라뚜. 웨토리아, 웨토리아, 다리디리 다라뚜. 다들 이 노래 아시죠? 네. 네, 네. 대중의기를 사로잡는 밴드 사운드로 데뷔하자마자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CN블루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샌블루, 웨토리아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 축복과 저주마저도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만의 특색 있는 퍼포먼스 다들 잘 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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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장인 엔하이픈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블랙드 파스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앨범 공개되자마자 한 음원 사이트에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어, 음원 사이트 예, 벌레 그 벌레. 아, 진짜요? 네. 네. 아, 그 우리 리더가 모르고 있어. 아, 저, 어떡해요? 저, 어, 아, 느리네, 느리네, 정신 씨. 아, 아쉽네. 아, 1위 소식 접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어, 벌써. 어. 어, 지금도 저희도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솔직히 좀 음원 뭔가 되게 막 높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는데 네. 이렇게 한 번에 딱 해주시니까 진짜 엔진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엔진 사랑해요. 윙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우 씨, 네,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엔진 사랑해요. 아,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귀엽다. 자, 뮤직비디오 썸네일 주인공이 희승 씨였습니다. 축하 축하. 멋있어. 아우, 영광입니다. 아, 그때 내 얼굴이 딱 썸네일로 떴을 때 소감 한마디 어때요? 일단 어, 어땠습니까?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예, 어, 아, 당연하죠. 엄청. 예. 몇 백만 명께서 제 얼굴을 보신다 생각하니까 예. 좀 부끄럽긴 한데. 아, 그래요.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어. 내가 봐도 잘생겼다라고 느낀 적 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 안에서 아, 잘생겼네. 아, 아, 예. 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네. 그냥. 좋았습니다. 아, 기분이 좋았어요. 네. 바닥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희승 씨 그 진짜 모래였어요? 그 모래. 아,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얘기 좀 해줘요. 그 중간에 약간 뛰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계속 뛰어가는 장면이 아니고 네. 아래 런닝 머신을 달아놓고 아, 네. 그냥 뛰는 거였어요. 아, 런닝 머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막 10분 동안 계속 뛰고 와, 있으면은 네.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담고 이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럼 엄청 힘들었겠는데요 그 씬? 그죠, 엄청 힘들었죠. 아, 고생한 씬입니다. 아, 여러분 네. 요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보면 We go로 시작해서 go go 아, 맞아요. go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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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잖아요. 그거 네. 어떻게 한 번씩 쭉쭉쭉쭉 갔어요? 그 촬영 에피소드 좀 알려주세요. 다 따로 촬영하셨죠? 아, 네, 그게 사실 원래는 그 촬영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어? 근데 처음에 그 혹시 보셨나요? 그렇죠. 맞죠. 고고고 유부분 딱딱딱딱 나오잖아요. 네. 그 희승 형이 딱 이거 잔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의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 아마 그 이어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희승 씨가 입은 그 의상이 안 이뻤으면 그 촬영은 안 했을 수도 있네요. 네. 그렇네. 희승 씨 때문에 시작된 고고고. 오, 그렇네요. 그래갖고 네. 촬영 빨리 빨리 한 번에 다 오케이 났어요? 그 추가로. 그니까 원래 그 고우는 찍는 건데 의상이 네. 그걸로 되는 거는 그냥 그때 아~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의상 픽스가 네. 의상 픽스가 아~ 그렇게 네. 됐고요. 어떻게 본인들 고우 하는 거 다 마음에 들어요? 임팩트 있었어요?
네네 조명이 되게 이뻤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1세대 아이돌들의 의상들이 좀 보여가지고 막 그 큰 고글이라든지 막 맞아요. 얼굴에 맞아요. 막 글씨 쓰고 이런 거 다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진짜 선우 씨 손수건 이거 걸친 거 너무 이뻤어요. 어디서 사? 두건. 근데 올해 이런 두건 이런 것도 약간 그 패션 아이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둘러 보셨을 때 어땠어요 느낌 두건 같은 거? 근데 솔직히 좀 처음엔 좀 뭔가 어색했어요. 예, 어색해서 네. 뭔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뭔가 막상 촬영하니까 그래도 좀 잘 어울려가지고 귀여웠어요. 네,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정원 씨도 두건 하려고 이런 거 괜찮았어요? 저는 고글 헤어밴드 네 고글이랑 네. 헤어밴드를 했었는데 네. 처음에 좀 좋았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어요. 처음엔 좀 이거 뭐죠? 좋았습니다. 예, 음악 방송에서 이제 음악 방송 시작인데 엔딩이 이제 다 이제 잡힐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제 준비해 놓은 엔딩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엔진 분들한테 미리 보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카메라 보시고 세 분 동시에 할게요. 네. 네, 제가 동시에. 예, 동시에 자, 3 2 1 엔딩. 아 기도춤. 기도 라이언. 아 이 라이언. 아 선우 씨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두 분 기도춤으로 가네요. 아 이렇게 엔딩. 기도 둘의 라이언. 아 라이언으로. 바꾸셨어요. 맞아요. 네. 파이트 춤도 있고 여러분 엔딩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아, 놔봐 놔봐 저 오빠가 먼저 내꺼 하자면서 꼬셨다니까. 그 시절 소녀들은 오빠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원조 칼 군무돌 인피니트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죠. 인피니트 내꺼 하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정원씨 카메라 네. 보시고 예 엔진 내꺼 하자 이렇게 귀엽게 자 귀엽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하트 부탁드려요. 3, 2, 1 큐. 엔진 내꺼 하자. 자 어떻게 희승 씨 도전하실 희승 씨 보여주세요. 부담스럽나요? 선우 씨가 한번. 선우 씨, 우리 선우 씨는 장인이 장인. 아 여기,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햇살 미소로 한번 미소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3, 2, 1 엔진 내꺼 하자. 자 희승 씨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엔딩, 우리의 엔딩 희승. 아 쉽지 않네. 3, 2, 1 큐. 엔진 내꺼 하자. 이 야가 너무 차이지다. 내꺼 하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재밌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엔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소원들 모두 이루시기를 희승이가 바랍니다. 소원 요정돌 우주소녀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와. 이룰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소녀 보나씨가 여기 셀카 장인입니다. 그런데 엔하이픈에서도 선우씨가 제가 팬사할 때 보니까 네. 셀카를 그렇게 높게 안 찍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위에서 안 찍고 혹시 잘 찍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꿀팁 셀카장. 근데 예. 그 각도가 예. 사실 중요해요. 조명에 따라도 다르고 예. 딱 그 얼굴마다도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좀 딱 그 뭔가 그 느낌이 딱 올 때 딱 이쁜 게 포착하는 것 같아요. 아, 필이 와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잡히는 그 아, 그 네. 필이 와야 돼요? 네. 아, 이거 어렵네. 근데 선우 씨 만약에 필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해요? 저는 그냥 뭘 메이크업을 해도 안 오고 아예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좀 자기 왼쪽 얼굴이 잘 나온다 하면 네. 왼쪽으로 틀어서 찍고 아니면 뭐 정면인데 좀 아래 각도다 하면 이렇게 해서 찍고 그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중에 세 분의 셀카를 러브게임 방송 끝나고 예, 업로드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네. 한번 또 봐주시길 엔진 여러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개그맨 유재필씨 엔하이픈의 희승 정원 선우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엔하이픈 러브게임 혹은 엔하이픈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미니홈피 BGM 단골 뮤지션이죠. 또로리 다섯 개 투자가 아깝지 않은 음악을 만든 에픽하이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에픽하이 우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네, 멋붕. 멋지고 예쁘다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걸그룹이죠. 이분들의 매력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압니다. 글로벌 아이돌 블랙핑크가 분명히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씨는 뭐 젠득이 뭐 인간 명품 뭐 겁제니 뭐 정말 많은 수식어와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분도 우리 엔진이 붙여준 뭐 많은 애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수식어 한 개씩 꼽아주세요. 뭐 있을까요? 뭐가 있죠? 다들 지금 생각 중이신 거죠? 우리 선우 씨는 어떻게 삼호 오빠 어때요? 삼호 오빠. 저는 삼호 오빠도 네. 마음에 드는데 네네. 인간 복숭아도 마음에 들고 인간 복숭아. 또 제가 최근에 머리를 짧게 네. 잘랐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좀 도토리 같아가지고 네. 네. 도토리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네. 네. 도토리도 그래도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도토리하고 복숭아 중에 뭐가 결승전, 더 좋아요? 결승전이에요. 자, 결승전 하나 둘 셋. 지금은 도토리로. 도토리로. 지금은 네. 도토리로. 야, 네. 카메라 보시고 복숭아 여기 보라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 인간 복숭아로도 진짜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정원 씨는 어떤 애칭 제일 좋아요? 저는 사실 근데 엔진분들이 옛날에는 토끼랑 예. 고양이 이렇게 둘이 팍 갈렸었는데 요즘은 거의 고양이로 맞아. 불러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양정원. 뭐 아니 뭐 있지? 냥가든으로 냥가든으로 네. 냥가든 좋아요. 냥가든 네 냥가든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 정말 눈빛이나 이런 게 정말 고양이 혹은 조금 더 크면 호랑이 막 그런 너무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냥이 랑이 자 우리 네. 생각이 느리나의 희승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이제 원래 이 배우분을 네. 닮았다고 했는데 네, 용산구 네. 팬, 네. 팬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용산 주연 배우라고 용산 아무튼 그게 좋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사실 난 너무 알 것 같아. 왜냐면 용산구 강동원 하면 너무 부담이야. 이게 부담이야. 그럼 약간 부담스럽죠. 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용산구 주연 배우 주연 배우 주연 배우로 하겠습니다. 용산구 주연 배우. 네. 아 이게 사실 만능 센터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주연 배우로 앞으로 네, 용주 줄여서 용주로 용주로 용주. 괜찮네. 용산구 용주. 그렇죠. 네, 진짜. 네. 아니 그래서 아까 헤어 얘기 나와서 잠깐 생각났는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예 아, 컬러를 넣었잖아요 희승 씨. 네, 핑크색으로. 저는 사실 블랙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워낙 파워풀한 막 안무랑 음악이어가지고 근데 정말 큰 도전이어가지고 본인 그렇죠. 생각 어땠습니까 그 헤어? 이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아, 예. 이제 저희가 착장 중에 블랙
예. 착장도 많고 그렇죠. 빨간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예. 그 강렬한 색깔들한테 살아남으려면 예. 핑크로도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봤는데 예. 뮤직비디오도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 만족해요? 맞아요. 아 만족합니다. 아, 그래서 썸네일 또 주인공 또 나와요. 아 진짜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칼라지만 예, 본인 만족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넘버원이야 내가 올리원이야를 몸소 보여준 분들입니다. 개성 강한 걸그룹 2NE1이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애니원 내가 제일 잘 나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랑 타임이에요. 엔하이픈에서 나는 이게 최고다. 오.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 뭐 예를 들면 늦잠이 최고다.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예, 나는 생각이 느린 걸로는 최고다. 뭐 이런 거. 예. 어 이미 나온 거 같아. 예, 뭐 그리고 어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정원 씨는 뭐가 최고입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팀에서 이걸로. 저는. 약간 기상 반응 속도. 아 기상 반응 속도. 진짜 깨우면 맞아요. 바로. 바로. 네. 바로. 아 누가 요즘에 주로 깨워줘요? 그 매니저. 네 의장 팀분들. 네 계속 깨워주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바로 일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자동 반응인 거예요? 저도 진짜 신기한 게 그냥 뭐 깜짝 놀라면서 깨게 돼요. 대답도 같이 어 네 이러면서 깨게 돼요. 그러면 어, 네. 이제 가장 늦게 일어나는 반응 속도 가장 느린 멤버는 성훈 씨인가요? 네. 니키 성훈 네, 딱 그 둘인 것 같아요. 니키 씨 성훈 씨 좀 반응 속도 늦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희승 씨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생각 중. 생각이 느린. 생각이 느린 건 1등. 예, 1등이에요. 자 그리고 선우 씨. 어, 근데 저는 뭐 일단 애교도 네, 네 맞아요. 1등이고 1등이죠. 그리고 또 제가 눈 색깔이 네. 좀 밝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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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갈색이라 이것도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햇살 미소에 애교에 뭐 눈웃음에 이런 것들 아, 예, 정말 네. 최고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희승 씨는 저... 생각 예 났어요? 네 저 어, 났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응. 제가 옷 갈아입는 게 빨라요. 어? 이제 피팅 진짜 좋은 거 네, 피팅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네. 아~ 저희 피팅 같은 거 막 두세 착씩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죠. 네, 그럴 때 좀 빠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좀 팁이 있어요? 빨리 하는? 아니 원래 동작이 좀 민첩해서 빨리 하는 건가요? 네. 아 그냥 예, 팁은 따로 없고 아, 예. 그냥 빨라요. 잘 벗으면 돼요. 아~ 아니 그러면 피팅 이거 제일 늦는 멤버 누굽니까? 한 번 들어가면 한참 걸려. 뭐 액세서리 하고 뭐 하고 헤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누굽니까? 저 제가 진짜 느린 거 같긴 해요. 제가 갖고 비주얼 디렉터님이 막 예. 안에서 막 옷 만들어 입냐고 왜 이렇게 안 나요? 그런 적 있어요. 아, 기상 속도는 빠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상 속도는 빠른데 또 옷 입는 건 느리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런 게 있군요. 아, 세 분의 특징이었습니다. 2NE1은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 맛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 이곡 이번에 예, 폴라로이드 러브가 수록이 됐잖아요. 네. 전 진짜 이 곡을 음원으로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 선공개했었잖아요. 그 전에 아, 예, 그때는 이 녹음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였나요? 아니면 그때 아직 녹음 안 했을 땐가요? 그땐 다 끝난 상태였어요. 네, 다 끝난,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 네. 훨씬 더 여유롭게 그러면 무대를 좀 즐길 수 있었겠네요. 네네. 예. 아니 녹음할 때 혹시 뭐 비하인드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댄스곡이 주로 있는 예. 상태라서 예. 약간 되게 높은 게 많은데 이번에는 예. 편안하게 이지 리스닝 곡. 맞아. 너무 부르면 녹음하면서도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듣기도 좋고 그래서 제이크 씨가 이 곡을 그냥 강추하면서 멤버 맞아요. 멤버들의 중점과 스윗한 보이스를 꼭 들으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곡 너무 좋거든요. 아. 그냥 정말 이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곡인데 어떻게 이번에 본인 파트나 아니면 다른 파트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우리 네. 정원 씨 어떻게 본인 지금 음악 지금 저요? 꺼진 상태니까 어떻게 좀 도입부 뭐 가능합니까? 어디 도입부요? 좋을까? 네네.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나 이래 나
아, 내 가슴이 뛴다. 아, 저 어쨌든 이 파트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 두 분 중에 어떤 분 먼저 하실래요? 어, 형 먼저. 저 먼저 할까요? 네. 아, 희승 씨 먼저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성 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아, 근데 오늘 목 상태 좀 안 좋은데 가성 파트 가능하겠어요? 아, 뭐 엔진 분들을 아, 소연님 위해서라고. 카메라 보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 우리 부탁드려요. 네. 3, 2, 1.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오~ 뭐야, 목 상태 안 좋다면서 웃어요. 뭐야? 오, 자꾸 귀에서 홀려요. 계속 들려와요. 감사합니다. 오, 근데 이거 리벌브 약간 거니까 진짜 너무 멋있다. 예. 그리고 우리 떠누지 본인 갑니다. 네, 그러면 딱 희승이 형 다음에 원래 제 파트여서. 네네네. 이어서. 예, 네, 아, 네. 이어서 할 걸. 아, 선우 형은 제페이님을 위해. 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예, 원, 파이브, 식, 세븐. 가슴 아프게. 나의 심장이 쿵쿵. 와, 정말 너무 매력적이에요. 왜 제이크 씨가 이 곡을 강추했는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보니까 더 알겠습니다. 와. 항상 무대에서 센 음악, 막 파워풀한 음악 하니까 네. 이런 감성 오랜만에 진짜 느껴보고 싶었어요. 몽글몽글해졌어요. 네, 여러분 폴라로이드 러브라는 수록곡 정말 힐링되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겠어 yeah. 네 마음 여러분 NF은 좋아하세요? 예스 yes. yes. 여러분 블레스드 컬스드 좋아하세요? 예스 yes. 예스 yes. yes. 제 질문에 예스만 외쳐주세요 예 yeah. 귀여운 답정 너 트와이스가 팀명의 네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예스, 예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NIF 멤버 중에서 얘기만 하면 다 예스맨. 다 들어줘. 이 친구는 노라고 할 줄 몰라. 이 멤버는. 그런 멤버 있습니까? 사실 쉽지 부탁해도. 않거든요. 올 예스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유부단해. 항상 오. 예스하는 멤버. 네. 올 예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네. 웬만하면 네. 들어주는 멤버. 멤버 누구예요? 제이크 형. 아~ 제이크 형. 맞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예스예요. 웬만하면 네. 형 나 돈 좀 꿔줘 이래도. 아,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나중에 물어보래요. 근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답정너 멤버 한 명 꼽아주세요. 이건 아, 성훈이 형. 아, 진짜. 아, 진짜요? 네. 야, 뭐 에피소드 진짜. 기억나는 상황 하나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막 SNS에 사진 올리는 거랑 그렇죠. 막 틱톡 네. 올리는 거를 네. 제가 물어본 적 있었어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아 이게 좋겠다 해서 네.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냥 올렸으면 그냥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형 저한테 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그냥 물어봤어 아? 이러는 거예요 의견 수렴만 한다는 네. 거죠 아, 그래서, 맞아 아니, 이럴 거면 왜 물어본 그래, 거야 싶어서 이거 다 물어보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올리고 네. 어떤 분들은 진짜 어차피 아니, 아무거나 올려 그러고 아. 또 나중에 올리면 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 맞아 이런, 맞아 맞아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이거 막 생활 속에 아 그리고 성훈 씨가 예 답정너 멤버로 예, 귀엽네요 귀여울게 아 트와이스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 근데 엔하이픈은 31일에 위버스 콘서트를 했잖아요 맞아요 팬들하고 직접 이렇게 아이컨택 하면서 공연하니까 느낌 어땠습니까? 엄청 일단은 엄청 많이 계셨어요 저희가 네. 한 무대 중에서 그 팬분들이 가장 많은 무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엄청 설렜고 하면서도 긴장보다는 진짜 뭔가 두근거려 갖고 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추억이죠. 네. 예. 작년 11월에는 또 NIF은의 두 번째 팬 미팅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네. 그때보다가 두 번째는 훨씬 더 여유로워졌더라고 멤버들이. 보셨어요? 아, 봤죠. 아, 진짜요? 너무 보이더라고요. 네, 뭐가 좀 제일 달라졌습니까? 어떤 게 처음과 뭐가 달라졌어요? 아, 제가 말해요. 네. 네. 일단 저번에 첫 번째 팬미팅을 할 때는 한 네. 300분 정도 들어오셨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한 1100분 정도 4배가 그러니까 네. 이게 응원의 기운이 다르죠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에너지를 훨씬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저희 샌리스트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그래서 네. 되게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가 많았는데 저희 스스로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곡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더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선우 씨도 많이 즐기면서 했어요? 여유로워졌어요? 네. 아 근데 뭔가 저희끼리 뭔가 진행하는 네. 그런 것도 되게 편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MC분도 없, 예. 없이 저희끼리만 아, 해야 됐었는데. 맞아요. 너무 되게, 잘했어요. 근데 네, 잘 진행해가지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 팬들의 그 슬로건 이벤트 기억나죠? 아~ 우리의 정답은 맞아요. 너희야. 맞아요. 영원히 함께 걸을게.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보시고 우리의 정답은 엔지니어 영원히 함께 걸을게. 자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예 좀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시작. 우리의 정답은 엔지니어 영원히 함께 걸을게. 근데 잘 맞는다. 네, 희승 씨가 지금 살짝 지금 약간 불안불안하게 갔어요. 약간 마지막에 읍조리시더라고요. 걸을게. 아, 그게 들렸나요? 네. 엔진 분들한테 다시 한번 예, 그런 이벤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복고 열풍을 일으킨 원더걸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여름하면 레드벨벳, 레드벨벳 하면 여름, 여레레여 썸머퀸. 레드벨벳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빨간맛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하이픈의 맵즈가 있죠. 우리 희승 씨하고 나. 선우 씨 맵즈. 아, 맵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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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최애 음식 꽂힌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마라탕. 아. 오. 네. 예, 마라탕 아이돌들이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몇 단계로 드세요? 한 1, 2, 3 단계 정도 어떻게 돼요? 있으면은. 3단계? 나 아직 막 높은 단계까지 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한 1, 2, 2단계? 2단계. 2단계도 네. 2단계. 매운데? 나 엄청 매운데 2단계도. 희승 씨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저는 마라탕보다는 네. 마라롱샤가. 아, 마라. 네, 가재. 네. 전문적인 단어를 써. 네. 그게 진짜. 되게 맵거든요. 네. 엄청 매워. 선우랑 저번에 한번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누가 선우, 이겼어요? 선우가 가지를 한 3개 까고 이제 네. 도망쳤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계속 먹었어요. 진짜 진정한 위너네. 위너. 입이 시뻘게 져있더라고요. 나중에 막 입 전체가 약간 붓잖아요. 너무 네, 맞아요, 맞아요. 막 부어 진짜 딱 그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먹어야 또 풀리고 스트레스도 딱 뻘뻘 흘리면서. 네네. 우리 맵찔이는 누굽니까? 맵찔. 맵찔이 정원이도 진짜 못 먹고요. 네. 정원씨 못 드세요? 좀 많이 못 먹어요. 성훈이도 네. 있고. 성훈 씨. 네, 못 먹고. 네. 저희 둘 빼고 뭔가 대부분 다 좀 못 먹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최근에 꽂혀 있는 음식 정원 씨 뭐 있어요? 한 개만. 저는 단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요즘 호떡 진짜 많이 먹어요. 아, 호떡이 계절이구나. 맞아. 또. 겨울엔 호떡이죠 또. 아, 네. 아, 먹고 싶네요. 예. 엔하이픈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씨하고 콜라보 했잖아요. 네. 예. 뭐 레드벨벳도 콜라보 음악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랩 피처링을 연준 씨가 해줬는데 뭐 첫 작업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블록버스터. 어땠어요? 어땠나요? 나와요. 바로 나오죠. 와, 근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연준이 형이었고 네. 조금 되게 남달랐던 것 같고 네네. 가사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연준이 형이. 그래서 좋게 들었어요. 특별히 해준 얘기 있어요? 연준 씨가 엔하이픈한테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리허설 그 위워스콘 리허설 때 한번 봤었는데 네. 얘들 멋있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멋있다. 최고의 칭찬이네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형도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골든디스크에서 정원 씨는 리더즈라고 해서 우리 방찬 씨하고 수빈 씨하고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멤버들하고만 있다가 그 리더들끼리 모이면 분위기 좀 달라요? 어때요? 근데 사실 수빈 형이랑은 원래 조금 친했어서 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방찬 님이 네.
V앱에서 아이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라이브 방송에서 네.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아. 정말 너무 착하셔가지고. 방찬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영상 보시고. 아, 네.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감사 인사 해야죠. 네, 그날 근데 진짜 너무 착하셔. 말을 다 너무 다 잘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쌍따보. 아, 네,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 어, 하트까지. 아, 방찬 씨 고맙습니다.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스마는 걸그룹의 롤모델로 불리는 그룹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소녀시대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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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소녀시대 지 흐르고 있습니다. 태연씨가 놀라운 토요일에서 정말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엔하이픈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하나만 찍어주세요. 어, 맞아요. 진짜 말 나온 김에 네. 놀라운 토요일 나가고 싶다. 아, 너무 네, 진짜. 선우씨, 야, 선우씨 잘 들어요. 이 케이팝 가사. 제가 또 케이팝을 좋아해서 그쵸? 자주 듣는 편인데 네네. 나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우리 엔하이픈 선우씨 앞으로 놀토 관계자 여러분 연락 꼭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것 같은데요?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두 분 어떻습니까? 전 그 저희가 사실 저희라기보다는 전 제가 사실 예능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가지고. 아 근데 왜 음악하는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복면가왕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어 그럼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너먹보. 어 너먹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재밌게 어. 보셔가지고. 어. 네네 너먹보예요. 근데 너먹보는 이게 얼굴이 알려지면은 사실. 아니 맞추는 거. 아 맞추는 패널로 방청객 같이. 그렇죠 방청객으로 같이 어. 같이 아 너먹보 관계자 여러분 네 우리 정원 씨 앞으로 양정원 씨 앞으로 연락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희승 씨는 생각이 나요? 네 생각나는데 저 저는 이제 나중에 네. 이제 엔하이픈 연차 쌓이고 나면은 네. 나중에 뭔가 킬링 보이스 이런 거 너무 좋다. 킬링 보이스 항상 네. 제가 즐겨 보고 약간 제가 존경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런데 한번 나가면 좋겠다고. 야 나중에 킬링 보이스에서 우리 멤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와 꽃길 걷는 중인 분들입니다. 5인 5색의 매력이 빛나는 뉴이스트가 팀명 네 글자인 그룹 요즘 뉴이스트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럼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오랜만에 저랑 함께 만났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너무 순식간이에요. 빨리 갔어요. 아, 오늘 혹시 못한 얘기 있는 멤버? 아, 나 이 얘기 좀 꼭 해야 되는데. 어땠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니키만 못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니키 씨. 다음에는 꼭 니키와 함께 나오고 싶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첫 번째 팬미팅 때 소연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하게 되면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날을 엔진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엔진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엔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엔하이픈 사랑해.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